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어릴 적 곤충샵에서 자주 만나 인연이 된 아주 멋진 동생이 찍어준 영상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곤충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바로 이 친구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아시죠? 꿈의 풍뎅이인데 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다이네스티라는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 바로 다이네스티 속인 그란티 장수풍뎅이를 잡는 영상을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애리조나주에 가서 생태 조사 겸 채집을 간다길래 제가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불인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로 가시죠. 미국의 주유소는 대부분 편의점과 주차장이 함께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간단한 스낵류부터 음식점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물, 음료수, 맥주나 위스키, 보드카까지 취급하는 것도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도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유소는 동네 편의점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모든 주유소는 다 셀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불을 켜두거든요. 그래서 그 빛에 곤충들이 이끌려오기도 합니다. 오, 울고 있어. 오, 암컷. 그란티 암컷 채집됐습니다. 와, 진짜 바로 잡았네요. 바로 다이네스티 속에 있는 이 그란티 암컷을. 오, 그란티 수컷 겟. 오, 겟. 오, 대형입니다. 오. 자, 이 그란티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습하면 다시 검은색으로 되고 건조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 색깔, 발색을 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유소에 불빛을 보고 날아오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주유소에서 잡는 건데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이 정도면 깨끗하죠. 털도 많고 흉곽에 있는 노란색 털을 보시면 다이네스티 속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하얀 털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장소를 옮겨서 좀 큰 크기의 주차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마리 확인했었거든요. 이곳은 암컷 시체. 와, 안 돼. 죽었네요. 오! 그란티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 대박! 엄청 크네요. 와, 저 정도면 장각입니다. 장각. 와, 진짜 멋있다. 이날 채집을 위해서 애리조나에서 3일 동안 묵었다고 합니다. 뭐 등하 채집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줍줍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많은 생물들을 잡고 생태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저도 나중에 애리조나에 꼭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브루 형 부탁으로 채집 사진 몇 장 촬영하고 진짜 많긴 하네요. 주유소에 와 있는데 지금 그란티 잡으러 온 거긴 한데 다른 곤충들도 많네요. 여기 보이는 시체들은 다 사이로릭테스 페스탈루스라는 종이죠. 엄청나게 많아요. 벌써 100마리 본 거 같아요. 뭐라고? 호스탈로피테커스? 그란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정식 명칭은 테스탈로스 남방 장수풍뎅이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못 읽겠다. 테스탈로스 엄청 많네요. 암컷은 뿔이 없고 이렇게 그냥 맨들맨들하게 생겼고 여기 수컷이 하나 있는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아담하니 굉장히 귀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동구리처럼 다리가 굉장히 짧네요. 오! 그란티 시체 수컷이네요. 사이즈 괜찮은데. 아이고. 야. 아이고. 사이즈
정도 사이즈네요. 한 60대 정도 되려나? 60mm면 6cm를 말하는데 보통 저 정도 사이즈면 보통 사이즈이고 보통 7cm 이상급이 되면 대형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중형 사이즈 스쿼트. 크런치 스쿼트 하나 더 발견했어요. 와, 여기 테스타더스 시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와중에 그란티 스컷 중형 사이즈가 하나 뒤집혀 있네요. 같이 와, 이거 알아보기 정말 어려워요. 뒤져봐 보겠습니다. 와, 색깔 진짜 예뻐요. 와, 사이즈는 중형 정도. 근데 개체 뿔이 상태가 좀 이상한데 부러졌나 봐요. 착지를 할 때 흉곽이 먼저 부딪혔나 봅니다. 달랑달랑하게 보이죠? 아쉽게도 부러져 있네요. 아쉽네. 일단 킵. 크리시나 글로리오사. 뭐라고? 크리시나 글로리오사? 보석 풍뎅이죠? 향나무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생각하면 유충 한 1년 살고 우화를 하는데 살 때 되게 쉽고 뭐 키울 때는 향나무 잎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젤리를 주면 됩니다. 와, 보석풍뎅이는 진짜 표본으로밖에 본 적이 없는데 아, 이것도 영상이죠? 어쨌든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저 말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표본일지라도 보석풍뎅이가 가득 차 있는 상자를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나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하얀색깔 발색을 가진 장수풍뎅이는 거의 그란티가 유일할 정도로 진짜 흰색 발색이 강렬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 그 현장감. 곤충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번 애리조나 3일간 채집 동안 그란티만 거의 240마리를 채집을 했다고 합니다. 하,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 눌러주시고 준석이한테 재밌는 영상 봤다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